네, 오늘은 기록하는 태도의 저자 이수연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기록하는 태도를 쓴 작가 이수연입니다. 저는 IT 회사를 다니면서 약 3권의 책을 낸바 있는데요. 기록하는 태도는 에세이집으로서 많은 구독자분들께 다가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500명이 넘는 작가님들, 책을 쓰신 분들을 인터뷰했는데, 네. 신춘 분야에 당선이 되신 분은 처음입니다, 제가. 그래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오늘 좀 많은 얘기도 감사합니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가님 이력을 보니까, 2020년 충북 작가 신인상 소설 부문에 당선되셨고, 또 같은 해 동양일보 신인 문학상 수필 부문에 당선되셨더라고요. 네. 이때가 몇 살이셨어요? 그때가 26이었습니다. 26. 그럼 대학을 졸업하셨을 때인가요? 아니면? 네, 대학 졸업 전에 제가 네. IT 회사에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서 뭔가 마음이 헛헛하고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네네. 그때 그를 만나서 꾸준히 썼고, 공부를 한지한 1년 조금 지났을 때, 이제 충북 작가 신인상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글을 썼는데 이런 신춘 분야에 당선이 됐다. 아,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아, 근데 이렇게 글을 잘 쓰게 된 계기?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원래부터 대학 때부터 글을 계속 쓰고 싶다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좋은 작가님이 쓴 그런 문학 작품들을 많이 읽으면서 좀 보는 편이었는데, 전업 작가로 살기에는 뭔가 녹록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일단 취업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취직을 했고, 그때도 계속 글에 대한 꿈은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글을 배우러 일주일에 한 번씩 글 수업을 들으러 다니고, 그리고 퇴근 후에는 계속 습작을 하면서 글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 그러면 가장 크게 작가님의 글솜씨를 높여줄 방법은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필사하는 방법을 좀 필사. 추천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처음 글을 쓰시게 되는 분들이 좀 어떻게 글을 시작해야 하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글에 대한 감각을 키울 수 있게끔 작가분들의 그런 문장을 따라서 쓰거나, 아니면 내가 좋았던 문장을 좀 곱씹어 보면서 다시 따라 쓰는 연습하게 되면 훨씬 더 글이 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어떤 작품을 필사하면 좋을까요? 저는 고전부터 진짜 현대 작품까지 필사라고 하면 정말 다양한 작품을 했었었는데, 예를 들어 김애란 작가의 달려라 아비라는 산문 그 소설집도 꾸준히 필사를 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좀 젊은 작가분들의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 오희명 작가님의 그런 작품도 많이 필사하고, 그리고 노은희 작가님의 트로피 헌터라는 책도 꾸준히 필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장르는 가릴 것 없이 정말 다양한 감각을 배워두면 좋으니까, 네, 그렇게 필사를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필사는 우리 손으로 쓰는 거야? 아니면 타이핑을 따라 치는 거예요? 아, 사실 이제 직접 타이핑으로 치게 되다 보면은 그 구절이 내 머리에 남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직접 내 손을 움직여서 이렇게 감각을 활용해서 써야지만 더 깊고 진하게 그 문장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씩 손으로? 손으로 쓰는 방법을 추천하고 싶어요. 그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일이거든요. 한 바닥 쓰려면은 정말 꽤 오랜 시간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만큼 많이 남는 게 있다. 그래서 나의 문장이나 아니면 어휘가 훨씬 더 좋아지는 게 느껴질 것 같아요. 이제 신춘 분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 얼마나 이게 등단하는 게 힘든 건가요? 사실 저도 뭔가 엄청나게 큰 그런 성과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네. 어렵지만, 신춘문예를 정말 인생의 목표로 생각하고 꾸준히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10년간 정말 꾸준히 매년 신문사에 투고를 하시고, 신춘문예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운과 타이밍도 따라줘야 하는 분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꾸준히 쓰시고, 그리고 자기 작품에 대한 피드백을 여러 곳에서 받으시고, 투고하다 보면은 언젠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럼 경쟁률이라든지 이런 건 어떨까요?
저의 경우에는 지방지였기 때문에 경쟁률이라 하면 적어도 100대 1, 200대 1 와. 정도가 될것 같은데 중앙지 조금 더 그 이름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최소 뭐 500대 1, 몇천 대 1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 경쟁률이 좀 녹록지 않기는 해요. 그래서 그 한 명에 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운과 타이밍도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혹시 뭐 중복으로 등단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제가 아는 소설가 분 중에도 한 분이 이제 여러 신문사에 다 투고를 하셨는데 한 해 두 군데 신문사에서 등단을 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정말 그만큼 꾸준히 노력해왔다는 뜻이고 그만큼 다양하게 투고할 수 있는 작품이 있다는 거니까 저는 정말 같이 축하해드렸습니다. 다른 작품으로 그거 해야 된 거죠? 네네네. 중복 투고는 절대 안 되고 다양한 곳에 다 다른 작품으로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 신춘문예 철이 오기 전까지 정말 많은 습작생 분들이 다양한 작품을 써서 준비해 두세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어려운 신춘문예에서 등단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네네. 뭐가 가장 달라질까요? 달라지는 제 체감상 크게 달라졌다고 느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대로인데 감사하게도 저를 찾아주시는 그런 여러 기관이나 단체들이 많아지고 지면에 투고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진다는 게 좀 달라진 점 같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제 바탕을 두고 글을 쓸 수 있다는 게 마음의 안정감을 주고 또 소속감도 주는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그럼 이제 지금 이제 IT 기업에 다니고 계시잖아요. 네. 그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펙에도 이제 등단했다고 쓰셨나요? 쓰셨죠? 아, 그 등단하기 이전에 저는 취업을 한 케이스였어서 아마도 뭐 그 방송 작가 업무나 아니면 잡지사 그 취업 혹은 뭐 문학 관련한 편집장이나 아니면 그런 관련한 업무를 하실 때 등단 이력이 확실히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곁에서 들어보면. 근데 작가님께서는 큰 덕 못 봤다. 네. 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분야라서. 네. 그 이제 이번에 쓰신 책을 보면은 이제 기록하는 태도라는 제목의 책이잖아요. 네. 이 기록에 대한 글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기록이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중요성은 아는데 사실 실천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만큼 기록을 조금 멀리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매일 뭔가 회사 생활을 할 때 그리고 작품 활동을 할 때 그리고 일상생활을 할 때 기록을 꼼꼼히 하는 저의 습관이 그 삶을 더 면밀하고 좀 심도 깊게 살 수 있게 했던 원동력이 되어준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기록하는 태도는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어떤 가장 열정적인 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기록과 관련한 단상을 독자분들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원래 기록을 좋아하시고 기록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네네. 저는 사실 정말 다양한 기록을 하는 편인데 문학작품에 쓰는 그런 좀 그 진지한 기록뿐 아니라 저의 일상에 대해서 좀 반추해보는 글들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네.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뭐 그리고 브런치 같은 곳에 짧게 짧게나마 저의 생각이나 느낌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에 대한 정보를 올리는 편인데 나중에 그 기록을 보면 그때가 되게 생생하게 되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이 기록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기록을 하는 작가님만의 뭔가 팁이나 노하우 같은 것도 혹시 있을까요? 팁이랑 노하우라고 하자면 저는 특정한 장소 그리고 특정한 시간을 꼭 정해두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새벽 1시경 나의 작업실 가장 편안한 상태에 있을 때라든지 이렇게 딱 특정하게 정해두면은 하루의 기록을 까먹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날 하루를 좀 돌아보게끔 하는 아주 좋은 습관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자아를 많이 나누어 담는 편인데요. 제가 대학 때 심리학을 공부를 하면서 되게 깊게 뇌리에 남았던 명제가 있어요. 이제 자기 개념이 다양할수록 나는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명제인데요.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뭔가 하나에만 오롯이 열중하기에는 좀 너무 녹록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장인으로서의 나, 그리고 작가로서의 나, 뭐 누군가의 친구이자 가족인 나를 많이 나누어 담음으로써 한 세계가 좀 무너졌을 때도 다른 곳에서 좀 원동력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기록에도 그 다양한 자아들을 많이 나누어 담는 편입니다. 기록이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뭐 노트나 수첩에 주로 많이 했지만 네. 요즘에는 이제 뭐 IT 기기에서도 이제 뭐 메모 앱들도 많고 이러잖아요. 네. 어디에 기록하는 걸 좀 선호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네. 이제 기록을 어디에 하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주로 블로그에 기록을 블로그에? 네.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사진과 함께 글을 첨부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먹었던 뭐 음식 상황 그리고 나의 감정을 네.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줄줄줄 써 내려가는 게 굉장히 좋아서 저는 블로그를 자주 활용하는 편이고 그리고 그렇게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블로그가 인기도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웃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서이츄해요 이렇게 또 해주시고 하니까 네. 네, 그 즉각적인 소통에 또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제 작가님 책에서 조금 이제 의아했던 게, 네. 오, 이제 내가 이렇게 등단까지 했었으면은, 난 작가야. 작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글 쓰는데 올인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작가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회사를 다니시면서 등단을 하셨고, 네. 등단 이후에도 여전히 이제 회사를 다니시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일반적인 선택인가요? 아니면은 뭐, 작가님의 뭐 성향이나 이런 특별한 선택인가요? 이제 네. 정말 다양한 그런 선택이 있을 수 있는데 저의 경우는 글을 조금 더 건강하고 균형 있게 쓰기 위해서는 회사라는 안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마음이 강했어요. 네. 그래서 하루 24시간이 온전히 창작의 시간으로 주어졌을 때도 저는 다 그 시간을 소비하진 못할 것 같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에는 일을 하고 이제 나머지 퇴근 후에 창작 활동을 하면서 나의 삶을 조금 더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유지를 해가자라는 네. 어떤 저의 성향과도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에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동료 작가분들을 보면은 네. 아예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등단 이후에 작품을 내고 회사를 그만두시는 경우도 봤어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럼 작가들 사이에서 작가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고 작가님이 다른 그 전업 작가들을 보는 시선은 어떤가요? 작가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을 네. 생각해 본 적은 굳이 없지만 네, 네. 그냥 되게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쪼갰어? 하면서 좀 놀라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최근 들어 젊은 작가분들 가운데는 일을 하면서 글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동질감? 같이 응원해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네, 저도 힘을 얻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네. 저는 또 그 나름의 생활도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좀 느끼는 애로사항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각자의 방식을 존중하면서 네. 살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지금 내 삶에 대만족하시나요? 대만족? 네. 저는 만족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제가 하고 싶었던 글의 분야에서 그렇게 멀어져 있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네, 뿌듯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는 게 어쩌면 글의 다양한 무늬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회사 동료와 나누었던 짧은 이야기 뭐 요새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 네. 등을 좀 들으면서 현실감 있는 글을 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첫 소설집 같은 경우에는 뭐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취업난, 뭐 코로나 시국 때 청년들이 겪었던 어려움 같은 거를 담아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현실과 맞닿아 있게끔 쓰는 게 가능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IT 회사에서 이제 서비스 기획 쪽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게 내가 작가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도움을 주고 있나요?
이제 IT 회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빠르고 바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최신 기술을 접할 기회도 많고 네. 아, 요새 마케팅 지식, 뭐 홍보 PR 쪽에서 먹히는 기술은 이런 거라더라 네네. 라는 거를 아는 경우가 많은데 작가로서 활동할 때 자기 브랜드를 스스로 홍보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제 작품을 홍보할 때나 아니면 조금 더 어필이 될 수 있는 작품을 쓸 때 이런 지식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그런 부분도 도움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소설이나 뭐 스피를 쓸 때 네. 뭐 미생같이 약간 회사 생활을 그려나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때도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안 해본 작가하고 이렇게 이제 IT급 일을 해본 작가는 네. 그 분위기나 느낌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죠. 이제 최근에 들어서 더욱 그런 거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회사 생활에서 겪었던 실제 이야기를 썼더니 네. 내 회사 생활 이야기인 줄 알았다 하면서 네. 공감해 주시는 독자분들도 많고 네. 또 제가 문과생이었는데 취업을 IT 회사로 한 경우였기에 그 소설집에 문송합니다라는 그런 상황적 네. 해설 같은 거를 썼었거든요. 네. 그거에 굉장히 깊은 공감을 느꼈다는 독자분들도 많으시고 아무래도 더 실감나게 쓸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만약에 그럼 내가 이제 소설이라는 거는 내가 세계를 만들어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내가 이제 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IT 기업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뭐 우주에 대한 뭐 얘기를 한다든지 뭐 다른 전혀 다른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설가분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해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그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삶은 딱 한 개밖에 없기에 그쵸. 뭐 우주 혹은 뭐 투자사 이야기 네. 어떤 주식 이야기 그쵸. 진짜 현실에서 겪고 있는 다른 직업의 사람들 이야기를 쓸 때는 자료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본다거나 네. 아니면 신문 기사를 참고한다거나 그 사람들이 실제 살았던 그런 자료, 고서들을 본다거나 하는 식으로 자료를 많이 조사해서 메모해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실감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소설 쓰기 전에 자료 조사는 한 뭐 많게는 길게는 몇 개월에서 뭐 1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네, 다양한 사람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그 지식을 쌓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글을 쓰기도 전에 거의 뭐 1년에 가까운 시간을 자료조사만으로 보내기도 한다. 그런 작가님들도 있으시죠. 와, 네. 정말 이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